이데일리 TV입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대주전자재료, LG전자, SKC, 삼성전기, 상보, 에코 마케팅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CJENM,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DB하이텍, HPO, 바이오다인까지 올렸습니다. 자, 매일경제TV는 사마콘덴서와 포스코케미칼, 바이브컴퍼니,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현대 HT, HGC까지 지금 담았고요. 자, 마지막 MTN 보시죠. NC소프트, SJ그룹, 대주전자재료, 한익스프레스, 그리고 후성, 소마젠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관심주 포진한 상황부터 어떤 흐름으로 집계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좀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일단 역시나 델타 변이가 확산에 대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초미의 관심은 일단은 사실상 거리두기는 강화됐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어떻다? 다시 한번 그동안 조정이 나왔던 경기 정상화 때문에 조정이 나왔던 뭐 이러한 뭐 비대면 언택트 관련주라든가 또는 일전에 글로벌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혜를 받던 기업들이 다시 한번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에 대한 관심주도 여기에 좀 편중을 해갖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언택트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잘 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과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전략들이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마 오늘은 대부분 다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많이 찾을 텐데 차라리 이왕 이렇게 기회가 온 거 차라리 미래성도 있고 자 단기적으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보면 어떨까라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런 종목을 본다면 어떤 종목인가요? 네, CJENM을 관심주로 한번 첫 번째로 설정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수혜는 뭐가 있겠습니까? 역시나 엔터테인먼트가 대장으로 승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이 글로벌 바이러스로 인해서 역시나 통제되면 수혜를 받는 것은 비대면 언택트 그리고 전자결제 배달 수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 수혜를 꼽히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음원과 콘텐츠 디지털 가속화가 어떻게 보면 더욱더 늘어나겠죠.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으면 가장 우리가 접근하기 편한 거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컨텐츠입니다. 예. 따라서 그 부분 첫 번째로 꼽고 싶고요. 그리고 CJENM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최근에 음악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또 다양화되고 있어요. CJENM이 대한민국 그 음악 매니지먼트사 10개 이상을 계열사로 흡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CJENM을 통해서 파생될 수 있는 아티스트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영상 콘텐츠입니다. 일전에 이름 한번 날렸다라는 이런 스타피디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CJENM이 고액의 연봉으로 다 영입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반기에 또 계절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기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어떻다? CJENM이 수혜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이번에 좀 약간 미래성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 겠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 경제 주축에 있는 20대, 30대, 40대가 어떻게 보면 1세대예요. 뭐 게임 콘텐츠 1세대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들이 경제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이 순환되는 과정에서 역시나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편중될 가능성도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인구 고령화에 맞춤 콘텐츠, 뭐 실버 콘텐츠라 하죠. 예. 이러한 콘텐츠 앞으로도 나올 콘텐츠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어떻게 하나의 공통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의 대장격인 CJENM이 좀 수혜를 좀 강하게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콘텐츠와 플랫폼 중심의 실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유효하다, 미래성까지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오늘 CJENM 약보합권 흐름이네요. 17만 8,600원인데 그래도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리포트, 이베스 투자증권에서 22만 원 이상까지도 지금 목표가 상향한 리포트도 나왔으니까요.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JENM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걸지 궁금하네요. 소마젠 갖고 왔다라는 말씀드릴게요. 예. 이 회사가 마크로젠이라는 국내 상장사가 있습니다. 이 마크로젠이 2004년도에 미국에 설립한 회사가 바로 소마젠입니다. 예. 소마젠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부각이 됐었죠. 기술 특례 상장 그것도 국내 최초로 해외 기업이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특례 상장한 대표적인 사례였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가 이런 유전체 분석 관련해서 미래형 바이오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유전체에 대한 파워를
실제로 실감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국내 특정 상장사를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요. 예. 유전체 분석을 했는데 뭐 지금 제 외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비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비만인데 이게 유전체 분석이 제가 왜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 왜 장기적인 시장을 왜 제가 파악을 했냐면 예. 제가 한번 몸을 한번 다 스캔을 했습니다. 제 몸 안에 있는 DNA라든가 유전체를 다 스캔을 해봤어요. 또 재미있는 거는 제가 20년, 30년 뒤에 어떠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지 이런 게 상세하게 나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방송에서 말씀드린 좀 부끄러웠긴 하지만 뭐 뇌졸중, 뭐 대장암, 뭐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뭐 크다라고 그 인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네.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미래에 대비를 해가지고 어떻다? 그 병이 나오기 전에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예. 거죠. 이에 따라서 이거 굉장히 향후 유망한 기술이 되겠구나 판단했고요. 자, 마이크로바이옴, 뭐 꿈의 뭐 바이오라 그러죠.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3년 전에 불과 7천억밖에 안 됐던 시장 규모가 벌써 조 단위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 미래형으로 봤을 때는 소마젠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지금 기술적 반응도 굉장히 위치에 있다. 기술적 반등이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잠깐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상장했을 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25,000원을 찍었었죠. 이 구간에서 사실 쌍고점을 찍었습니다. 주가가 쭉 빠지면서 하향권에서 어떻죠? 거래량 잘 모아가고 있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통 물량은 상장 주수 18,000주고요. 18,000주에서 대주주 물량을 빼면 어떻다? 그게 유통 물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 회사는 1,800만 주 이상이 바닥권에서 모이면 충분히 슈팅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미래형 바이오 산업도 괜찮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있기 때문에 소마젠 두 번째 관심주로 갖고 왔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소마젠 같은 경우는 또 가정용 PCR 방식의 코나 레티나 서비스도 출시했다고 하고 다양하게 또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장 뭐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강세 흐름을 나타내다가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 때 하락 흐름이고요. 14,900원대 하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네요. 자, 세 번째 종목은요. 상보. 상보 갖고 왔습니다. 예. 어떤 이유죠? 최근에 그 자동차,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한번 알아봤는데 신차를 출고를 하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을 지금 대기를 해야 됩니다. 네, 엄청 기다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수요가 엄청나고 좀 파악을 해봤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거래한 입장에서 예. 여러 군데에 저도 견적을 놓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항상 공통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지금 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품 때문에 지금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기기간이 길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상보가 때마침 또 그러한 관련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차량용 필름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점유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자동차 수요가 올라가면 함께 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도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생산 차질 그리고 수요 확대로 이 회사의 매출이 지금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이 회사의 이러한 재무를 잠깐 한번 살펴보니까 회사가 부채 비율이 좀 많습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거에 비해서 어떻다? 가지고 있는 현금이 조금은 떨어져 있어요. 유보를 좀 낮다라는 것이죠. 근데 때마침 또 ESL 시장, 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7,700억에서 2조 2천억 규모의 성장이 전망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상 최대 실적은 어떻게 보면 확보될 가능성이 크다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우리가 재무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자, 부채 비율이 감소하면서 유보율이 증가될 수 있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까지 이어진다 한다면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리면서 세 번째 관심주로 드린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재무 구조가 조금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실적이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보 오늘은 그래도 2.62% 빠지네요. 2,420원 흐름인데 앞으로의 미래성을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상보까지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이슈 체크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관심주입니다. 어떤 거 볼까요? 텔코 나리프 제약 갖고 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델타 변이가 급속하게 퍼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빠르게 단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찾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를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백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원활하게 공급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돌파 감염도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필요한 건 무엇이다? 치료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네. 텔콘 RF제약이 KPM테크와 한일진공과 함께 지분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쯤 김지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정 운용사까지 지분이 다 묶여 있는데 이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미국의 휴먼인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미 400만 달러 투자가 들어갔어요. 우리 여러분들 IPO 굉장히 좋아하시죠? 이 회사는 그 휴먼인지라는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휴먼인지니 미국에서 코로나 치료제로 미국 FDA 긴급 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면 지금 시점도 어떻게 보면 딱 맞아 떨어져가고 있고 흐름도 약간 동조화가 된다라고 봤을 때 이 관련 기업들 어떻게 보면 한번 상승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이 어떻게 보면 변이 코로나 확산으로 치료제 시장이 한 번 더 이슈를 부각받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 작년에 이 최초로 이 렌질루맙 휴머니젠이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렌질루맙 이슈가 나왔을 때 12,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는 거래하는 게 없이 조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은 그 당시에 시세 분출 가격대인 4,700원 중반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는 점. 자,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요 당시에 비슷한 재료였는데 지금 구간에서 시세 분출이 나온다 하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굉장히 저렴하고 매력적이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매수가는 현지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가 매수 가능하다 의견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000원 구간 한번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만한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을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텔콘 RF제약이고요. 오늘장에서는 이 안 좋은 흐름 속에서도 2% 넘는 상승력을 나타내고 있네요. 4,770원대 흐름인데 매수가는 4,720원. 약간 더 눌렸을 때 들어가시거나 뭐 현재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겠네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목표가는 6,000원, 손절 라인은 4,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